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매물에 약간의 변동이 생겨 다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개의 물건 중 1번 토지만 다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처음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을 때보다 주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으니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학면 보계산 기슭의 거북마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쩌다 보니 이곳은 소개해 드릴 때마다 시리즈처럼 되는군요. 전체적인 봄 풍경은 앞에 소개해 드린 것을 참조하시고 산재바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풍경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숲이 택지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보면 저 멀리 굽이굽이 산자락이 보이는데요. 날이 좋으면 산자락 넘어 고령, 안면도까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승용차를 세워놓은 곳 위쪽 소나무 숲을 비껴 산재바위가 보이시나요? 이 산재바위는 예부터 홍수나 가뭄이 들 때마다 고을 원님이 하늘에 재를 지낸 바위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위의 웅장한 모습과 함께 아래는 재단 바위도 함께 있습니다. 지방마다 백성의 삶이 스며있는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지형 지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 산재바위도 그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전설들을 품고 있는 곳이 영험한 명당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산재바위 아래 오늘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이곳은 택지 조성 중인 곳에서 조금 더 위쪽인데요. 이곳의 풍광은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익히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만 역시 보고 또 봐도 입을 담을 수가 없게 풍광 좋은 곳입니다. 산재바위 옆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쨍하게 맑은 날씨가 아님에도 시원스러운 풍경입니다만 직접 보는 느낌의 10분의 1도 전달해드리지 못한 그림입니다. 소개해드릴 터를 감싸고 있는 보계산의 완만한 능선이 부드럽게 아래로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능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입니다. 키 큰 소나무들의 위풍당당함이 이 산의 세월을 말해줍니다. 서로 접근하는 길도 보이네요. 계략적인 분할도로 설명을 좀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표시되는 곡선은 폭 6m의 도로로 시멘트 포장을 마쳤습니다. 총 3필지의 계략적인 분할도에 알아보기 쉽게 수차를 붙였는데 2번과 3번 토지는 매매되고 현재 1번 토지만 남아있는데요. 면적은 1633평방미터, 약 494평으로 평당 65만원, 전체 금액 3억 2100만원입니다. 자연석으로 토목까지 해주는 조건입니다. 분할 불가합니다. 분할이 불가한 이유는 1번 필지에 개울을 살리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진행 방향은 1번, 2번, 3번 토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차가 서 있는 주변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중간에 보이는 나무는 베어낼까 고민도 했는데 매수한 분이 취향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을 듯하여 남겨놓았습니다. 작은 시내로 써도 좋을 개울터도 만들어놓았습니다. 앞의 계략도에서 보았던 2번과 3번 토지 사이부터 형성된 작은 개울은 1번 토지로 흘러들어 모양 예쁜 정원을 꾸미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지목 임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취향껏 공간을 꾸미기에 좋은 면적입니다. 전기와 상수도가 인근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므로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걱정 없으며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보계산, 거북마을의 풍광까지 내 곳으로 삼을 수 있는 이곳을 차지할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